성장의 시작뿐만 아니라 모든 변화의 시작은 문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것이 처음에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거든요. 문제를 인식해야지 이제 제가 풀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장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풀 문제를 먼저 찾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 인식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요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머리를 많이 못 잘랐어. 굳이 미용실을 가서 이 촬영을 위해서 머리를 잘랐는데 거기에서 이제 헤어 디자이너 보조로 계시는 분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인생이 힘들대요. 그 분들 같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정말, 어린 나이부터, 사실 그때는 정말 설레야 되는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부터 벌써부터 인생이 힘들다고 하면은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힘든 게 만연해졌으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보면은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자꾸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 위로가 필요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면은 순간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객관화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정확하게 객체로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못하는 게 무엇이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이고, 나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이런 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내가 성장 가능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기 객관화는 인간인 이상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객관화를 내가 스스로 잘한다고 부르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현인, 현자, 성인 이렇게 부르죠. 뭐 맹자, 공자 뭐 이런 분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거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거울이 나의 정말 친한 친구, 나의 생활을 같이 하는 아니면 연인 이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나 아니면 뭐 연인을 통해서 나쁜 버릇을 많이 고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이유 같아요.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버릇을 고치게 되는 그런 이유 중 하나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정성의 문제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뭐 당장 말씀드리면은 뭐 요즘에 맛집 간다고 보면은 예약 전쟁이잖아요. 친구들도 보면은 막 예약을 뭐한달 전부터 하고 막두달 전부터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특히 여의도의 한 스시집 같은 경우에 뭐한달 전에 수강 신청하듯이 예약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맛집을 가는 게 어렵냐? 뭐 이게 그 미슐랭 등급을 받은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세 가지 방법 중첫 번째 방법인 겁니다. 줄 서서 들어가는 방법. 뭐 가장 일반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군대 동기 모임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사장님을 잘하는 친구를 통해서 뭐 얘기를 하니까 그 수강 신청 같은 예약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그 사람들을 모아서 대관을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법을 한국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게 과거에 뭐 청탁, 부패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베니핏을 보는 그런 사례를 별로 달갑지 않게 보죠. 근데 사실 이게 미국의 레퍼런스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디를 들어가고 싶은데 어느 회사나 뭐 어느 학교를 들어가고 싶은데 반드시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좋은 레퍼런스예요. 근데 이런 레퍼런스는 그 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라든지 아니면 상사들 사이에서의 나의 평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여러 군데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평판이 있고, 그래서 좋은 레퍼런스 받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사회 초년생인데, 레퍼런스를 받을 그런 네트워크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게 이제 이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세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에 주방 보조든지, 아니면 서버든지, 일단 취업을 해서 내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방 보조를 입고 서버로 있으면은 언젠간 그 레스토랑에 있는 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스탠포드 박사후 연구원으로 조인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전기과랑 화학과랑 이제 의과대학이랑 공동 연구 미팅을 했는데요. 그때 어떤 되게 앳된 중국인 친구가
약물 전달 메커니즘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연구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냥 발표 자체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 과정 중에서도 에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자비를 들여서 스탠포드에 그냥 방문하러 온 학생이었던 거예요. 학부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발표가 마치고 거기서 가장 큰 원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원로 교수님이 운을 띄우신 거죠. 이런 뛰어난 친구면은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수들도 당연히 이제 추천서를 이 친구한테 주기로 동의를 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다음 연도인가? 뭐 스탠포드 박사과정으로 되게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학생이 다른 스탠포드에 들어가는 친구들에 비해서 수월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형평성이라는 거 따져보면은, 아, 이 친구는 뭔데, 나는 정말 뼈빠지게 학점 올리고 GRE 공부해서 GRE 점수 높이고 토플 점수도 막 이 정도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막 랩 리서치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뭐 SOP도 잘 작성했는데,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간 게 스탠포드인데, 얘는 잠깐 방문 학생으로 왔다가 추천서 잘 받아서 들어가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친구는 인터뷰어, 그러니까 정말 하이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이피션하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효율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뭐 길게 일하진 않고요. 뭐 한국, 미국도 뭐 한 3년 정도로 기업에서 일한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연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가지 기업 문화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제가 느낀 점을 설명드리면은, 한국어 기준으로 설명드렸을 때 일본은 그래도 조금 한국의 과거 회사 문화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뭐 주임, 계장 뭐 이런 직급들이 되게 세분화돼서 나눠지잖아요. 근데 아직도 일본은 그런 세분화된 직급 문화가 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아사히카세기라는 반도체 설계 기업을 방문했을 때, 그 반도체를 설계할 때 제일 처음에 그 트랜지스터, 반도체 하나를 갖다 우리가 트랜지스터라 부르는데, 그 심볼을 이용해서 회로를 설계하고 그걸 또 물리적 구조로 풀어 헤쳐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도면을 그리는 과정을 저희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아웃을 할 때 이 레이아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레이아웃 마지막에 리뷰를 해요. 디자인 리뷰를. 근데 요즘에는 보통 다 스크린도 뭐 LCD도 크고 하니까 다 그냥 LCD에다가 그 레이아웃을 띄워놓고 다 검증을 하는데, 일본 아사히카세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엄청나게 큰 전지에다가 레이아웃을 뽑아서 이 요만한 탁자에 뺑 둘러서서 그걸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확인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좀 뭐 일본은 되게 아날로그를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한국이 이제 과거의 일본을 답습해서 그런 건지, 일본은 한국의 과거 회사 문화에 좀 가까운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회사 문화는 한국에서도 보통 이제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미국 회사를 바로 벤치마킹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은 전부 다 한국 사람으로 이루어진 저 있잖아요. 그 팀의 그 구조가. 근데 미국은 다양한 인종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그 다양성을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싱가포르 회사 모델이 이제 한국 문화 특성상, 만약에 미국 회사 문화를 벤치마킹 해야 된다, 그럼 싱가포르 회사 모델이 절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극단이 이제 한국 회사하고 미국 회사인 것 같은데, 한국 회사나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개중 문화가 강한 반면에 미국 회사는 철저하게 역할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위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명확하고 위에서 이제 오더가 들어오면은 일을 바로 수행하는 군대에 가까운 문화면은, 이제 역할 조직은 개개인의 역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면도 많지만 순기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탄력 근무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10년 전에 근무할 때 탄력 근무 제도를 실행해서 자율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실리콘밸리 기업에서만큼 그렇게 탄력 근무 제도를 실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실리콘밸리 기업은 미팅을 하다가도 갑자기 아, 나 에픽업하러 가야 돼, 그래가지고 뛰쳐나가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갑자기 중요한 미팅을 하다가
나애 유치원에서 픽업하러 가야 돼. 이러면은 되게 이상하게 볼거 아니에요. 예. 입사 조건으로 완전히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사 그 계약서에 나는 뭐 1년 동안 재택근무를 한다. 이런 걸 명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탄력근무 제도들이 제 생각에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역할 조직이라서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던 그 일만 다 하면은 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역할 조직이 안 좋은 점은 밤에도 일해야 되고 주말에도 일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이 임무를 다 하기 전까지는 일이 안 끝난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